이번 달 교통카드 돈 다 나가서 연체됐는데 뭐 사 먹으려고 7,000원 넣어왔다가 4시인가 3시쯤에 나간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직장 갈 버스비 대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먹을 걸로 뭐 스트레스 풀면 안 되는데 이게 오랜만에 휴가라 먹고 싶어서 저에게는 좀 큰 돈 2만원으로 떡볶이, 와플, 햄버거 세트 샀어요. 2-3만원 들었을 텐데 저처럼 조금 버는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이것도 사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집 가면 완전 먹방 파티겠는데? 그래도 버스빈 다음에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쉬고 휴가 마음껏 즐기고 그래보겠습니다. 돈은 돈이고 일은 일이고 힘들어도 버텨야지 인류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임금에 시달리면서 만원 이만원으로도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빚 없는 게 복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물에 비친 모습이 안 예쁠 것 같아서 안 찍을래요. 예. 비가 많이 왔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뭐라 해야 되지? 힘들어. 비가 많이 왔을 때보단 나가기 좀 더 수월한 느낌? 좀 더 좋긴 해요. 큰 차. 22초. 차 같은 거 번호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밑을 보고 찍기. 3초. 시원하다. 아이스크림 달고나 다 엎어졌지만 조금 녹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느리게 걸어온 것도 있어요. 내가 아니 한 손 뜯기. 야, 그릇 큰 거에 넣고 머리카락 빼고 이제 아이스크림 붓기. 와, 미쳤다. 제가 이디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 달고나 와플 아이스크림. 와, 비주얼. 사진 찍고 싶은 비주얼. 누가 아무나 스크린샷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줘요. 아니, 왠지 그렇게 남기고 싶어. 소스도 아까워 나한텐. 이래서 내가 살이 찌지. 한 손으로 하는 게 좀 힘드네. 썰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나이프. 두 개 넣어준 걸 보니까 둘이 먹으라 하는 것 같은데 너 같은 돼지는 둘이 안 준다. 안 먹는다. 한 명이 먹지. 딸기 다 썰었고 와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크로플이라고 말해야 되나?
근데 머리카락 렌즈 길어가지고 맛있게 냠냠할게요. 단데 진짜 맛있어. 와플이라 하기 좀 그렇고 크로플이라 해야 되나? 진짜 맛있어. 스트레스가 딱 날아가는 맛있는 맛. 진짜 우울할 때, 단거 땡길 때 먹으면 딱 좋아요. 근데 단거 좋아하는 사람만 먹었으면 하고, 좀단거 별로 안 좋아하면 추천 안 할게요.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아이스크림이 좀 녹으니까 더러워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주기는 조금 그렇죠? 떡볶이에다가 햄버거 세트에 나 완전 돼지다. 휴가라서 돈도 없는데 시중에 전재산이라곤 택시비 몇만 원, 1, 2만 원? 그거밖에 없어도 자취 한번 부려봤어요. 안녕.